179쪽 32장. 역은 대개욕인으로 공부수성이니 금하격에 비필태우사이 점하얏 방유소개요 지평거반미하야 간타소설토리 어차가소처지비에 합시여하란 고로운 거즉환기상이 만기사하고 통즉환기변이 만기점니라 하시니 공자소비하격은 정시평일상상학지하야 장현성인지소독이 이호인지소비 독하고 장현흉중이 통연하야 어역지리에 무섬호패처구로 온가이 무대관이라 도역지법은 선독청경이니 불효즉 장탄상계사례니라 오알역효사는 여첨산이라 문역을 여하돕고 왈지요 허기심하야 이고기의요 불요집기견이니 독타서의 여견이니라 문토격의 미능협분하야오 왈차수시 자신이 허명영정이라야 자연토리 유통하얌 방포라득허다의리니 개역은 불비시서하얌 다시설진천하 후세무궁 무진저사리하님 지일량자 현시일계도리람 오이니수시 경력천하 허다서변하고 도격이라얌 방지가규일리 정심단정이님 금기미진경력하얀 비시자심이 대단허명영정이면 여하견득자리오 불가불차면냐니라 오알여금불중경력득허다사과하고 도자주타토리불차기니
약은 거가 아니면 야졸 미득 다수용이라 공자만이 후역하시니 가견자서의 졸미가리회니라. 역은 대개 욕인으로 공구수성이니, 이 공구수성이라는 네 글자에 좀 주목해 보셔요. 주역은 대체로 사람들로 하여금 공구, 두려워하고 수성, 자신을 또 살펴보고 하게 만들어요. 금 학역에 지금 주역을 공부함에 비필 대우사이잖아요. 반드시 이를 만나기를 기다려서, 이를 만나 점치기를 기다려서 방류 소개요. 바야흐로 경계할 바를 두는 것이 아니고, 꼭 점을 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점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 평거 완미하야, 다만 평거는 평소에, 완미하여. 주역을 완자는 구경한다는 뜻이고 미는 맛볼 미자니까 주역을 꼼꼼히 읽고 음미를 해봐서 감타 소설 도리 자가 소처 지위에 합시여하라. 타 소설 도리 그 여기 그는 주역이죠. 주역에서 말한 바의 도리가 자가 소처 지위에.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처한 지위에 있어서 합시여. 이 주역에서 말한 말과 내가 처신하고 생활하는 이 위치가 합해지는지 합해지지 않는지를 보아라. 다시 말하면 주역을 평소에 왜 읽습니까? 주역은 이런 상황에는 이렇다는데 진짜 내 생활은 어떻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거를 자꾸 같이 한번 합해지는지 그걸 보는 것이 공부다. 고로운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은 주역 서문에도 있는 말인데 하나쯤 알아두시죠? 꼭좀 기억해 주세요.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거는 밑에 동자와 마찬가지 반대인데 거는 딱 가만히 계실 때는 그런 뜻이에요. 움직이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관기상, 그 상을 보면서 완기사하고 뭐 계사라든지 이런 그 효사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고 동즉, 동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길 때는 관기변,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완기점이라 하시니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그 말을 꼭좀 알아두세요.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평소에 거처할 때는 그 상을 보면서 그 사를 구경하고 동즉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관기변이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완기점이라 하시니 그 점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공자 소위 학역은 정시 평일 상상 합지하여 공자께서 이른바 주역을 공부하셨다라는 말은 정히 평일에 항상 그것을 공부해서 늘상 그 위치를 살펴봐서 상견 성인지 소독이 이호인지 소위독하고 그래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인께서 읽으신 바가 사람들이 읽는 바와 다른 것을 볼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역 공부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성인은 무엇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셨을까? 무엇을 보셨을까? 그거를 상상해 보면 좀더 내가 더 정밀하게 보고 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늘상 공부하는데 성인도 매일같이 공부한다고 하셨다 이거지. 그럼 성인이 공부해서 주역에서 얻은 바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라. 상견 흉중이 통연하여, 흉중은 가슴속이지요. 가슴속이 통연이라고 탁 트이는 거야. 통연하여 역지리에, 역의 이치에 무섬호패척으로. 섬호는, 섬자는 섬서목수할 때 섬자잖아요. 근데 호는 털터로 고자니까 털끝만큼이라도 패쳐 가리워진 바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이거에 막히고 저거에 막히는데 성인은 분명히 막힘이 없으실 텐데 이걸 왜 보셨을까? 고로 운 가이 무대관이라. 그래서 공자님께서 조리 하격이면 무가이 대관아 이런 말이 논어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거긴 뭐 50세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 50세가 틀렸다고. 내가 끝날 때, 즉 마칠 때, 즉 내가 늙음하게, 늦음하게 늘상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공자 같은 성인께서도 늘상 공부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역을 읽으면 훨씬 더 소홀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독역지법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주역을 읽어내는 법은 선독정경이니. 우선 정경을 읽어야 돼. 정경은 뭘까요? 우선 괴상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단상을 봐야 돼. 그죠? 단상. 정경을 볼 것이니, 불효죠. 그 정경을 보다가 보다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장, 단, 상, 뭐야? 정경. 말을 잘못했나? 정경을 볼 것이니, 그 정경을 보고서도, 정경을 어떻게 보면은, 뭘까? 뭐를 말할까? 일단 해석을 해보고요. 예, 경문? 경문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경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건께로 말하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 아니라. 그거지요, 경문이. 경문을 읽다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장, 단, 상, 계사, 내행이라. 단과 상과 계사를 가져와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이다. 문제적 공자는 시도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네. 정경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주요의 경문을 뜻하는 것으로 괴사와 효사를 말한다. 즉 문왕과 주공께서 쓰신 경문을 먼저 읽고도 뜻을 모르면 시백을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문왕이 그 저기 괴사 읽고 이제 단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바로 밑에 단상 계사를 가져다가 해석을 했으니까 이 해석이 조금 그렇긴 하지요. 근데 일단 이 앞에부터 쭉 지금까지 읽어온 걸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보면은 쭉 읽을 때는 먼저 64개의 상을 먼저 보고, 그죠? 상을 먼저 보고도 아, 저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단을 갖고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사, 그 다음에 효사를 가지고 이해를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왈, 역, 효사는 그 주역에서 있는 효에 딸린 그 해설, 효를 해설한 효사는 여, 첨산이라. 첨이라는 건가요? 예? 이거는 바로 점쳐서 나온 그 점풀이한 말이 된다 이거죠. 문, 역을 여하돕고. 그러면 주역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추자가 자꾸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는데 이해가 잘안 되니까. 그러면 주역을 어떻게 읽어야지요? 어떻게 읽겠습니까? 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지요 허기심. 거기 허심. 거기다 두 글자에다 점을 찍어보세요. 허심. 허기심.
허심구의 이렇게 구의 네 글자에서 점을 찍어보세요. 허심구의 그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그 의미를 구해봐야 되고 구해보기가 필요한 거고 불효 집기견이니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허심구의라는 말. 이런 네 글자를 쓰면 공부 굉장히 큰 공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그 본래의 의도를 구해보기를 요구하고 불효 집기견이 자기의 견해를 가질 집자죠. 갖기를 요구하지 않으니 독 타서의 여견이라. 다른 글을 볼 때도 똑같다 이거예요. 주역만이 아니라 자기 견해를 가지고 먼저 보지 말라 이거예요. 선입견을 가져서 네. 사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 네. 굉장히 네. 무서운 멘트면서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좀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거 군명설편이야. 이게 저기 봉사들이 저기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던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정말 부가 겉하는 식으로 이게 정말 이런 세인이 정말 꽤 깊은 경지에서 쓴 말인데 이거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하네. 뭐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간다든가 어떤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학문이 어느 정도 이룩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기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네.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쓴 거는 시방 이거 주역 전체를 읽고서라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걸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시방 원문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더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뒤에 64개를 전부 쭉 공부한 다음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 굉장히 정밀하게 조금은 낫겠죠.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 예. 낫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저기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상을 보고 움직일 때는 그 뭐 변하는 걸 보고 그런데 그런 것도 글쎄 그게 느낌이 있어야 뭘 그러지 느낌이 없으면 뭘 보고 뭘 봐 보이는 게 자 그다음 가보시죠 이제 이제 어쨌든 오늘 여기서 얻은 말은 허심구의예요 허기심구기의 참 그 저기 선입견 가지고 말하는데 참으로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늘 그럴 적인데 남이 말하는 일종의 그게 잘라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걸 다 들은 듯이 중간에서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말은 다 거짓도 안 하는데 그 사람 말은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그냥 그걸 잘라가지고 그 알아들은 듯이 그 기분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고 한 모르는지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깊은 경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탁 비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빈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네, 35번 보시죠. 문 도격의 미는 협흡은 하여 주역을 읽을 때 능히 협흡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협흡이라는 것은 이 협흡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로지에다가 먹물을 떨어뜨려서 먹물이 촉촉히 뻗어가는 거. 즉 내 마음속에 촉촉이 팍 빨려들어가고 완전 풍덩 빠져드는 거. 마치 그 목욕하러 물속에 딱 들어가는데 온몸에 다 물이 다 묻어있는 것처럼 그 글이 다 이렇게 오는 것이 협흡인데 주역은 읽고 읽어도 협흡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볼 때 그건 왜 그러냐 이거 다른 글하고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왈, 차, 수시, 차심이 허명, 영정이라야 자연, 도리, 유통하야 방, 포라, 득, 허다, 의리니 이게 참 어렵지 그죠? 한없이 어렵나 아니네. 이것은 반드시
이 마음이 그를 그 사람의 마음이 허명 영정이라야. 허는 비고. 우리 허령 불매라는 말 배웠었지요. 주역이 저 대학에서 그죠. 예. 그렇듯이 마음이 허심.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허. 그렇다고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밝고. 그렇다고 이제 영자는 편안할 영자인데 이게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 차분히 가라앉아야 돼. 그래야만 자연 도리가 유통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이치라는 게 도리라는 게 요런 딱딱하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 포라, 득, 허다, 의리니. 그제서야 바야흐로 포라, 득, 허다, 의리. 허다한 의리를 다 포라 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치는, 아, 이거 하나 알았다. 그게 이치 전부냐? 어린 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허, 명, 영, 정. 이 네 글자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허, 명, 영, 정. 개, 역은 불비, 시서야. 왜냐하면, 주역이라는 글은 시경과 서경 같은 글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 시, 설, 진, 천하, 후세, 무궁, 무진저, 도리, 아래. 이 주역이라는 글은, 타라는 게 주역이에요. 주역이라는 글은, 천하에 있는, 천하, 후세에 있는 무궁한, 무궁무진한 사리를, 사물의 이치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협업할 수가 없잖아요. 천하 사물에 대한 도리와 이치를 다 알고 있어요. 암만 주역 인당해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협업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 일, 양자, 변시, 일개 도리라. 탄지, 이거 하나 긋는 힉, 그죠? 두 글자가 변시 일개 돌이다. 문득 하나의 돌이다. 하나 긋는 것은 양회, 그죠? 양. 양의 있지. 두 개의 음의 있지. 우, 인이, 수시, 경력, 천하, 허다, 사변하고 도격이라야 또 사람들이 반드시 천하에 있는 허다한 일의 그 변을 경력, 경험하고 지내본 다음에 도격이라야 그런 다음에 역을 읽어야만 방지 각유 일리 정심 단정이니 바야흐로 각각 하나의 이치가 정밀하고 자세하고 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 주역에서 아 그건 이런 이치다라고 딱 해주면 아 그거야 어쩌면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서 주역을 공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가 엽등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엽등, 등급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소년들이 주역을 읽어서는 별로 두렵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많이 읽어, 책만 읽어가지는 안 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이거에 꼭 가슴에 들어오는데 경력 천하 허다 사변이래 그죠? 네. 그러니 금기 미진 경력 가양 이제 이미 천하의 허다한 일들을 경력해 보지 못했을 때는 다 경력해 보지 못했을 때는 비시 차심이 대단 허명 영정이면 여하 견득자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대단은 크게 허명영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이치를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역의 삼라만상 이치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경험한 그 부분만큼은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다. 그렇죠? 불갑을 자면냐니라. 그러니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거지. 우왈 여, 금, 불등, 경력, 득, 허다, 사과하고 또 말하되
만일 지금 경력 특 허다함과 그 허다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도자주타 도리불착이니 도무지 스스로 저 도리를 불착 얻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 약 변거간이면 만약 변거간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나가 본다면 야 졸미득타 수용이라 그러다 보면 끝내 그 수용할 바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매끄럽지가 않네. 공자 많이 호역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 늦음하기 호역하시니 주역을 좋아하셨으니 가견 자서 졸미가 이회니라. 가히 이 책이 졸 끝내 미가 이회 그 미자가 붙어있죠. 끝끝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거지. 공자께서도 만년에 이 주역을 좋아하셨으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은 쉽사리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